끌어모아서 레이드 제가 공대장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피지크 삼형제 은초 형님 보고 계시죠? 같이 나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개집 채널의 김승현입니다. 올해 8월 그리고 9월을 목표로 대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대회 계획에 변동이 생겨서 오늘 그 대회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려고 영상을 남겨봅니다. 어떤 대회냐면 디렉스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 출사표를 제가 던지려고 오늘 영상을 남겨보는데요. 지상 최대의 보디빌딩 쇼죠.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 종목 같은 경우 우승 상금이 약 하나로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2등 같은 경우는 1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고요. 3등의 경우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상금을 받게 되는데 저도 지난 2018년, 2019년 ICM 월드 챔피언십, 월드컵 이렇게 우승했을 때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디빌딩 쇼에서 우승을 한다 해도 엄청난 상금이 쥐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지상 최대의 보디빌딩 쇼라고 하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조차도 상금이 사실 크진 않죠. 그 중에 정말 최고봉을 찍어야지만 약 4에서 5억 정도의 상금을 받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디빌더들이 정말 많고 그 중에 탑 오브 탑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4, 5억이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딱 그 정도로 받는다면 사실 상금이 정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디렉스 챔피언십 상금이 그 정도에 준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열리고 또 프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려 상금이 각 종목 그랑프리에게 천만 원씩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저도 한번 경쟁에서 우승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희망이 살짝 보이기도 해서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김에 한번 요 대회 참가해보려고 출사표를 던져봅니다. 게다가 뭐 종합 우승, 즉 오버롤, 그랑프리 우승하지 못해도 체급 1등 선수에게 약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지고 2등, 3등에게도 50만 원, 30만 원씩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합쳐서 상금 규모가 현금으로만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회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보를 좀 드리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 대회가 좀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대회 출사표를 던지고 또 홍보를 해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시즌에 맞춰서 대회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대회 아닐까요? 물론 제가 상금을 노린다면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잘 생각했나? 어쨌든 기왕이면 멋진 선수들이랑 경쟁하고 싶은 게 또 이 선수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맨즈 피지크가 됐든 클래식 피지크가 됐든 보디빌딩이 됐든 여자분들도 비키니, 스포츠 모델 많은 종목에서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상금도 상금이었는데 대회가 열리는 공연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말로는 익히 많이 들었었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클럽 프로마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해외 유명 DJ들 있죠. 티에스토나 스티브 아오키 이런 DJ들 와가지고 막 정말 막 그렇게 화려하게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단체상이 있어요. 최다 참석한 팀이나 최다 수상한 팀 같은 경우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디렉스사에서 나온 스탠밀 머신을 부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파티라도 모집을 해서 팀을 꾸려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라도 피지크 삼형제 은초 형님 보고 계시죠? 같이 나가시죠. 유진아? 아이프의 프로는 안타깝게도 차 대회를 참가를 못하다 보니까 유진이는 못 나가더라도 저희 이형제라도 삼형제를 대표해서 한번 나가보는 걸 형님 빨리 나오십시오. 저랑 같이 나가시죠.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 선수들과 끌어모아서 레이드 제가 공대장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9월 11일, 12일 양일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클럽 크로마에서 개최되는 디렉스 챔피언십 신청 날짜 마감이 8월 6일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신청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을 남겨보겠습니다.